안녕하세요. 조선을 지키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천혜의 요새 덕포진입니다. 여기 위치는 경기도 김포시 대곤면 신안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한 가족 나들이에 가장 좋은 곳으로 지금 명소로 꼽히고 있죠. 오늘은 여기 덕포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쫓아오십시오. 조선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었던 천혜의 요새 덕포진. 임진왜란의 쓰라린 아픔을 겪고 난 후 조선 선조는 강화에 덕포진을 설치하였고 숙종은 문수산성의 완성과 함께 덕포진을 강화에서 통진으로 이전시켰다. 이후 고종은 신미양요와 병인양요를 겪으며 손도랑의 천혜의 요새를 이용한 포대를 추가로 설치하니 그것이 현재의 덕포진 유적이다. 김포 덕포진 유적은 경기도 김포시 대곤면 신안리에 위치하고 있다. 김포에 가볼 만한 곳으로 손꼽히는 곳 중에 하나로 주말 나들이 장소로 손색 없는 곳이다. 여기 와보니까 좀 어땠어요? 역사 공부도 하고 경치도 좋고 올레길을 걸어서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이 좋았어요? 네 많이 좋았어요.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네. 네. 또한 평안 우리끼리 정비되어 도보 관광 여행의 멋을 느끼기에도 그만이다. 도시민의 휴식과 관광을 겸한 도보 탐방이 가능한 덕포진 둘레길은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이다. 역사 체험과 목가적인 농촌 풍경을 즐기기에 아주 좋다. 덕포진 전시관에는 덕포진에서 출토된 중포와 소포의 실물을 볼 수 있으며 덕포진 포대의 전시 상황 및 포대 모형을 전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포에서 출토된 신석기 시대의 벽시 화석, 석기, 석촉에서부터 수완산성, 동성산성에서 출토된 기와와 청동재말, 조선시대의 백자동자상, 백자대접 등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 한편에는 손돌의 전설에 대한 전자책이 마련되어 있고 영상실에서는 덕포진 포대 발굴에 대한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잔디밭과 곳곳에 설치된 벤치며 휴식 공간이 많아 여행지로는 그만이다. 강화해역과 마주하고 있는 이곳은 강화와 더불어 조선시대 포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지식만 갖고 찾아갔던 나에게 어린 시절 소풍길에 선생님께서 몰래 숨겨놓은 보물을 하나씩 찾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덕포진에서의 호주탄 산책은 인근 대명원과 포구, 김포 함상공원까지 이어지면 좋을 것이다. 해안선을 따라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긴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인 것을 어찌하리요. 하루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덕포진은 서해로부터 강화해협을 따라 한강으로 들어간 길목에 위치한 곳으로 조선시대 외세 침입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촘촘하게 늘어선 진보돈대는 김포와 강화해안선을 따라 위치하고 있어 조선시대 군사방어시설의 제 모습을 관찰하고 싶다면 덕포진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강화해협 중에서도 가장 좁은 폭을 사이에 두고 김포의 용두돈대와 마주하는 덕포진. 총 14개소의 포대와 당시 군사지휘소이자 포대에 쓸 불씨를 보관하던 파수청터. 그리고 여기에서 출토된 많은 유물들만이 당시의 상황을 후세에 알려주고 있다. 덕포진 포대는 지금부터 380년 조선조 때 이제 창선된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서구 문명이 우리나라를 그 침입할 적에 이 덕포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임진왜란은 물론이고
이제 그 후에 병인양요, 심리양요, 운양요 사건을 다 이 덕포진에서 막아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존재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덕포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자그마한 진이지만 중요한 포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포진은 사적 제292호로 지정 면적은 48,794제곱미터이다. 처음 세워진 연대는 알 수 없으나 1666년 현종 7년 강화에 예숙된 진이었다고 하며 1679년 숙종 5년 강화의 광성보, 덕진진, 용두돈대와 함께 축성되었다고 전한다. 여보, 우리 내가 당신 좋은 데를 보여줄게. 그래서 이제 같이 온 거거든요. 같이 왔는데 보니까 몇 년 전보다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데 정리가 참 잘 돼 있고 또 등나무꽃도 진짜 포도송이처럼 너무 막 그 뭐라 그럴까 푸성지다 그럴까 그렇게 막 있고 포대를 각각 가포대, 나포대, 다포대로 부르고 있는데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가, 나, 다 순으로 이름을 붙인 듯하다. 가포대의 약물터는 총 7개의 포대로 지붕이 2형으로 되어 있으며 강화 남장포대를 향하고 있다. 나포대 온둘레는 총 5대의 포대로 역시 지붕은 2형으로 되어 있고 강화 초지진을 향하고 있다. 가포대 굽두리는 총 3개의 포대로 지붕이 기와로 되어 있으며 초지진과 남장포대를 향하고 있다. 네, 여기가 바로 포진치 자리입니다. 이쪽이 지금 포를 쏘는 구멍이고요. 이 돌이 뭐냐면은 뭔지 아세요? 포를 쐈을 때 뒤로 밀려나지 말라고 만들어놓은 돌이랍니다. 소용돌이 치는 물살을 앞으로 두고 있는 포대는 구한 말 프랑스와 미국의 서양 군함을 맞아 병인양요와 신민양요의 격렬한 전투를 치른 역사의 현장이다. 돌아 나가듯 구비도는 강화 해협의 물살은 손돌목이라고 불린다. 원나라의 공격으로 강화도로 임시 수도를 정한 고려의 국왕 고종이 손돌이라는 뱃사공의 나무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려 하다 거꾸로 흘러가는 배의 방향을 보고 손돌을 적의 침입자로 오인하여 참수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손돌은 마지막 순간 흐르는 물살에 바가지를 띄워 이것을 따라가라 유언하였고 흐르는 물을 따라 거꾸로 향하던 바가지는 결국 강화도의 해안으로 안전하게 나룻배를 인도하였다고 한다. 손돌공묘는 지금부터 781년 전에 고려가 몽고병의 침입으로 해서 강화도에 왕이 파천할 당시에 바로 그 뱃사공의 무덤입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이 좁은 골목을 지나가다가 왕이 노고 사공을 이제 목을 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공은 그 지나가면서도 자기 목이 떨어지면서도 바가지를 뛰어나지면서 이 바가지 따라가면 이 난을 피합니다. 해서 한 10분 후에 돌아가니까 널찍게 해서 그 난은 피했는데 왕이 그에 생각하니까 상당히 그 손돌이 뱃사공의 충성심을 길이 보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다가 산소를 주고 사당을 짓고 해서 지낸 오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걸 다 사당한 거 다 불러와서 없어진 것은 나는 이제 청소년들 교육을 목표로 해서 충성심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다 이제 묘를 크게 만들고 해서 제사를 70년부터 지내온 사람입니다. 억울한 죽음은 덕포진의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가묘와 비석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금까지도 손돌의 생일인 엄력 10월 20일 무렵 불어온 매서운 강화해협의 바람을 억울한 죽음을 당한 손돌의 영혼이 실려 손돌바람이라고 불리고 있다. 덕포진 둘레길 따라 함성홍까지 걷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지만 이날은 여기까지만. 조금은 늦은 외출이지만 만족스러운 역사 탐방이라 기분이 좋았다. 경기도에 가볼 만한 곳을 찾거나 김포 여행을 계획하시거나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라면 아이들과 주말에 덕포진으로 산책 겸 나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실록이 우거진 계절에 찾는다면 작년 겨울에 찾았던 풍경과 비교해 그곳이 여기가 맞나? 할 정도로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해질 무렵에 찾는다면
멋진 일몰을 담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 같이 덕포진으로 놀러 오세요. 와, 벌레도 와야 돼. 2018 평창을 당신에게. 여러분이 꿈꾸는